삼수갑산 김소월의 시. 1934년에 스승인 김옥에게 보내는 편지에 함께 보낸 시. 이때는 김소월이 1934년까지 살았는데 힘들게 할아버지 광산도 잘 안 되고 동아일보사도 잘 안 동아일보 지부 만든 것 처갓집 근처 만든 것도 이 마음 약한 사람이 잘 못하고 또 그 이자를 받는 일까지도 하려고는 했으나 시대 친정 처갓집에서 이렇게 해줘서 무엇이든지 해보려 했으나 그것도 다 하지를 못하고 시에선 유능했으나 생활에서는 유능할 수 없었던 김소월. 자기 삶이 압록강 지류 삼수갑산 우리나라에서 제일 춥다는 이곳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삼수갑산이라는 시는 김소월의 마지막 작품. 삼수갑산. 삼수갑산 내 왜 왔노? 삼수갑산이 어디뇨? 오고 나니 기암타. 아하, 물도 맑고 산 첩첩이라. 아하하. 내 고향 도로 가자. 내 고향을 내 못 가네. 삼수갑산 멀더라. 아하, 독도진안의 예로구나. 아하하. 삼수갑산이 어디뇨? 내가 오고 내 못 가네. 불기로다 내 고향. 아하, 새가 되면 떠 가리라. 아하하. 님 계신 곳 내 고향을 내 못 가네. 내 못 가네. 오다가다 야속타. 아하, 삼수갑산이 날 가둡네. 아하, 내 고향을 가구지고. 오호,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. 불기로다 내 몸이야. 아하, 삼수갑산 못 벗어난다. 아하하. 참 이상한 인연이네. 이제 삼수갑산, 현실에서의 삼수갑산은 아니지만 자기 처지가 마치 사람 살 수 없이 춥고 귀양지인 삼수갑산에 갇힌 듯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노래하고, 그리고 이제 김소월은 마약을 먹고 했다는 설이 있는 그랬다는데, 어떻게 이것은 우연일까 인연일까, 어떻게 1934년에 이 글을 백석은 일본 유학 간 그곳에서 읽었을 것 같은데 자기 선배 존경하던 사람이 쓴 글을 읽었을 거라. 그런데 나중에 북한에 있을 때 삼수갑산이라는 곳으로 양치기로 가게 됐다는 말을 명을 들었을 때 백석은 이 시를 떠올렸을까? 거기서 3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면서 가끔은 이 시를 떠올렸을 것도 같은데, 그런데 실제 삼수갑산은 아니지만 삼수갑산처럼 생각했던 김소월은 세상을 버렸지만, 정말 삼수갑산에 가 있던 백석은 끝까지 잘 양치기를 하면서 자식들도 많이 낳고 잘 견디었습니다. 견디었다고 하기보다는 삶이 뭐 삼수갑산에 있다고 그 삶을 어려워서 버텼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. 백석의 기질로 보아서는 김소월의 삼수갑산이었습니다.